5일 이렇게 쓰고 있었던 일을 적어줄 거고요. 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붙여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정원의 벨라쌤입니다. 오늘은 식물 드로잉으로 연꽃을 그려볼게요. 저는 오늘 알버트 디러 색연필로 그려볼 건데요. 빨간 케이스에 들은 일반 수채 색연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창 확인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채화 종이 3목입니다. A5 사이즈고요. 오늘은 종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수채화가 가능한 종이면 다될것 같습니다. 알버트 디러 색연필은 107번이고요. 일반 수채 색연필 쓰시는 여러분들은 407번 색연필입니다. 여러분들 종이에서 원하는 위치에 연밥을 먼저 그려줄 겁니다. 오늘은 연필로 밑그림 없이 바로 들어갈 거니까요. 집중해서 그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밥은 타원으로 생겼습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세요. 너무 납작하지 않게 조금 윗부분에 둥글게 둥근 타원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가장자리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작은 씨앗들이 맺혀 있는데요. 오늘은 수채 색연필 드로잉이라서 보타니컬 아니고 세밀화 아니고 수채 색연필 드로잉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30번이고요. 빨간 케이스는 496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그림 없이 드로잉 하실 때는 앞쪽에 있는 꽃잎 먼저 그려주시면 더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꽃잎 위치 잡아주고 한 이쯤에서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색깔 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또 꽃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또 하나 붙어 있죠. 걔는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필압 조절 가능하신 분들은 선에도 필압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엔 이렇게 된 꽃잎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갔는데, 얘랑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거 체크하셔서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한 회색이라 잘안 나올 수 있는데요. 또 제가 진하게 한번 영상 촬영을 해봤더니, 너무 새카만 꽃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두 번째 촬영하는 거라 그냥 감안하고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완성 사진도 인스타그램과 카페에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잎사귀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좋을 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잎꽃잎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나서 이만큼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여기 윗부분에는 얘보다 뒤쪽에 이만큼 났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쪽 뒤에 있는 꽃잎이 하나 또 보입니다. 되도록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꽃잎 하나 그려주고 갈게요. 이쪽, 여기 사이에 꽃잎이 있고,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도 필압 조절해서 그리면 좋은데, 저는 이게 색이 너무 흐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은 선으로, 똑같은 필압으로 된 선으로 그려볼게요. 잘 되시는 분들은 필압 조절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 꽃잎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났어요. 얘랑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끝나는 점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여기 이쯤에서 이쯤에서 여기까지 요 끝에서 내려오시면 이쯤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와 붙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향하는 꽃잎이 하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기랑 해봤을 요 끝나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이쯤으로 끝나는데 요렇게 요렇게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아래쪽에 꽃잎 한 장이 더 있는데 여기 세로선 내려보면 이쯤에 끝나고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요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색연필로 여기 안쪽에 진한 부분을 색칠해 봅니다. 명암 들어간 부분 잘 보시고 얘가 여기에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색칠해 보고 형태가 좀 찌그러졌다 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얘가 조금 색을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용하는 종이가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세목 종이인데요. 낱장을 잘라서 여기다가 제본을 해봤어요. 여기 참고사진 보시고 그림자 들어간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색, 회색으로 형태 잘 조절하면서 색을 칠해주세요. 자, 여기도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종이가 뒷장인 것 같습니다. 앞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양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는 몇 장씩 겹쳐서 실로 꿰매가지고 만든 종이라서 걔는 앞뒤가 섞여 있거든요.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앞뒤로 종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요게 섞여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스프링 제본이지만 앞뒤로 그리려고 이렇게 앞뒤로 그리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영상을 찍는데 뒷면입니다. 뒷면도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찍는 영상이라서요. 다시 한번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고 그림자 들어간 부분 잘 이렇게 칠해 놓고 다음 색으로는 233번인데 빨간통 쓰시는 분들은 회색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서 그것보다 더 진한 색은 없을 거라서 블랙으로 하시되 힘을 좀 약하게 줘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496번으로 조금 더 피랍 강하게 해서 요 경계선 같은 거만 그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시작점, 뭐 끝나는 점 요런 것들은 좀 이렇게 딱 구분돼 있으면 그림이 예쁘거든요. 아무리 드로잉이라도 그거 좀 표현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입과 입 사이 진하게 그림자 형태 진하게 다음 색상 109번이고요. 빨간통은 419번으로 위에 외곽, 연밥의 외곽 부분, 또 꽃잎과 만나는 부분 이렇게 진하게 색을 칠해놓고 저는 104번이고요. 빨간통은 404번입니다. 연밥에 수술이 있을 거고 잎꽃잎도 안쪽에 노랗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색 입혀줍니다. 이렇게. 아래쪽 회색 묻어있는 부분도 칠해놓고 또 없는 부분은 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어느 정도 됐으면 168번, 471번으로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에 못받침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꽃잎 이렇게 생겼네요. 꽃잎과 만나는 요 선들은 또렷하게 칠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칠하기 편한 방향대로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여기에 줄기 그릴 거니까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서 줄기를 그리는데, 줄기가 자로젠 듯 똑바르지 않고 기어지게 그려주세요. 똑바로 자로젠 듯 그리면 자연스럽지 않아서 안 예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휘어지게 그리라는 거지 굵기가 뒤죽박죽 되게 그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줄기의 두께는 일정하게 내려오되 선이 자로젠 듯 똑바르지 않고 휘어지게 내려오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473번입니다. 473번으로 한번더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왼쪽에 있는 잎사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얘는 외곽이 구불구불하게 막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전 여기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전 색연필이 작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하게 잘 되는 방법대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그려놓고 줄기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이렇게 삼각형 모양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색칠을 좀 해놓고 나서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여기 아래 좀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연잎이 됩니다. 잎사귀가 됩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중간중간 줄기가 인맥이 있어요. 인맥은 좀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색좀 칠해놓고 처음에 V자 만들어 놓은 데는 좀 진하게 하고 이쯤은 좀 흐리게 힘 빼서 칠해 놓습니다. 173번 우리 빨간 통은 473번입니다. 그거 들고 이쪽 한쪽 부분을 좀 진하게 하되 두께가 울퉁불퉁하다 하면 일정하게 맞춰주시고 선은 녹바르지 않게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좀 진하게 표현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색으로 좀 칠해놓고 얘를 너무 꼼꼼하게 다 칠해 놓으면 섞일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흰 부분도 희끗희끗하게 남겨 놓으면 또 표현할 때 편하십니다. 자, 제가 너무 가까이에 그렸어요. 원래 여기에 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 가까이에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 만나는 부분 꽃잎의 잎사귀 위치 같은 거는 드로잉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 아, 165번이고요. 465번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불구불하게 그려놓고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쪽 부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여기 경계선 또렷하게 그려놓고 가운데 약간 정중앙은 아니지만 요 끝에 줄기가 달려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이쪽은 가까이 있는 쪽은 진합니다.
이렇게 경계선하고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고 또 이 부분 진하고 밝고 진하고 이렇게 칠해놓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이렇게 돼서 더 진할 거니까 살짝 색 얹혀놓고 얹어놓고 다시 168번 들고 한 요쯤에서 정중앙 아니고 한 이쯤에서 줄기가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좀 겹쳐지더라도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는 애로 이렇게 두께감 만들어서 칠해 놓습니다. 만나는 부분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보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가 앞이죠. 꽃이 앞이니까 꽃을 앞으로 칠해 놓고 다시 473번으로 여기 앞에 있는 꽃의 줄기를 진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도 뒤에 꽃 잎사귀의 줄기도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조금 칠해 놓습니다. 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로잉이라 정말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129번이고요. 429번으로 여기 꽃잎의 끝부분이 핑크빛이 살짝 돕니다. 여기 진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칠해줍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칠해주세요. 여기도 칠해주고 사진 보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핑크빛 보인다 하는 부분에 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또 여기도 보입니다. 여기도 해줄게요. 여기는 색깔이 좀 끝에 있어서 색깔이 약간 다른 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칠해줍니다. 자, 요거 하나로 이 꽃이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칠을 해줄게요. 저는 오늘 요거 아쿠아 브러쉬라고 해서 여기 안에 물이 담아져 있어서 물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붓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것 먼저 칠해 볼게요. 그냥 붓 쓰시는 분들은 붓에 물을 묻히고 저는 이렇게 짜서 물방울이 붓에 분무에 닿게 이렇게 살짝 해놓고 칠하지 않은 하얀 부분 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색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회색도 풀어줍니다. 여기도 밝은 쪽에서 올라갑니다. 얘를 수채화처럼 색을 많이 다 칠할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경계선 진하게 해놓고 여기도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붓에 너무 핑크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휴지로 이렇게 닦고 다시 밝은 쪽에서 회색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로 갔다가 핑크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랑은 밝은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을 녹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줍니다. 핑크색 안쪽으로 녹여주고 여기 회색도 좀 녹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맑은 물 묻혀서 살짝 닦아주면 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색이 입혀져야 할 부분만 칠해줍니다. 너무 큰 작품도 아니고 적당히 작은 작품들은 드로잉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계속 이렇게 닦아주면서 해주시면 또 이렇게
깨끗한 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은 녹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것 참고하셔가지고 물잘 조절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녹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붓에 있는 녹색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꽃의 줄기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좀더 짜서, 아이고, 더 짜서 여기 녹여주고, 너무 깔끔하게 다 붓이 지나갈 필요는 없고, 그냥 쓱 지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밝은 쪽에 물 번지게 이렇게 칠해 놓고 안쪽으로 가서 자, 붓에 물이 많으면 닦아주고 여기 있는 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 섞이면 어떨까 보고 싶어서 저는 붓을 안 씻고 바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붓은 이제 한쪽으로 내려놓고 157번, 444번으로 얘가 물 위에 있는 애들이라 이렇게 면이 많이 색연필 선이 많이 닿는 면으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물을 표현해 줍니다. 선은 강약 있게 이렇게 칠해 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시 붓을 들고 이렇게 칠해 볼게요. 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이는 부분도 있고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칠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요게 있어요. 얘네들은 요런 색연필들이 이렇게 작아지면 모아놓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저랑 같이 드로잉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요걸 이용해 볼 건데 여러분들은 빈 종이에 이렇게 진하게 칠해서 굵은 붓으로 이렇게 튀겨보거나 아니면 콕콕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물이 없으니까 요걸로 물이 많이 워터 브러쉬로 물을 좀 짜서 붓에 물이 많이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림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 위에서 뿌리고 싶은 지금 뿌리기를 할 건데 뿌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려봅니다. 그럼 또 다른 느낌으로 뿌리기가 될 거예요. 또 물을 좀더 많이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됩니다. 아주 수채화 느낌 나게 또 새로운 방법이죠. 저는 연두색이 있어서 연두색으로 했고요. 하나만 더 떨어뜨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157번 여기에 들어갔던 색깔을 똑같이 해볼 겁니다. 두 가지 색깔 뿌려볼게요. 이쪽에 있으면 또 느낌이 수채화 느낌 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수채화는 우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틀렸다 막 이래도 완성해 보면 예쁘고 또 이러면서 또 새로운 기법들 배우고 저널링 하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 않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물방울이 오래 말려있을 것 같으니까 살짝 찍어줄게요. 오래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것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만 살짝 찍어줬습니다. 빨리 마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붓은 이제 깨끗이 씻어서 한 곳에 놓고 제가 왼쪽에 보시면 요거 꽃잎에도 막 뿌렸더니 예쁜 꽃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래쪽만 씁니다. 또 꽃, 요게 또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또 다른 색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젤리 롤펜 10입니다. 요거로 우리 요 안에 수술대를 안 그렸지만 수술대 위에 수술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또 얘가 많으면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도 수술대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려주고. 이쪽도 그려줍니다. 또 저보다 더 진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더 예쁠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예쁘다 하면서 힐링 되실 것 같습니다. 125번, 425번으로 요 우리 끝부분 얘가 좀 진하면 예쁘거든요. 끝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칠해줍니다. 얘는 드로잉이라 좀 느낌 있게 아주 연꽃이랑 또 똑같이 그려도 예쁘겠지만 또 느낌 있게 그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은 또 드라이기로 말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드로잉만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던 그림일기요. 그거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하는 거 보고 좋은 영감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행하시면서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밤에 잠을 잘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건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포스트잇인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날짜를 쓸 겁니다. 회색 펜이에요. 0.3 윈저앤 뉴튼에서 나온 그레이톤, 쿨그레이 톤의 색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25일 이렇게 쓰고 2월을 이렇게 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25일 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 봅니다.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던 날을 있었던 일을 적어 줄 거고요. 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붙여서 여기다가는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감사일기는 3개에서 5개 정도 저는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개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여기에다 회색으로 쓰면 잘안 나오니까요. 블랙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루미. 제가 이 시는 류시환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 처음 접한 글인데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시입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계획들이었다면 잊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끝까지 이뤄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힘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